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어찌됐건 내향적인 국가로 존재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결국 이제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계지 같은 게 만들어지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조계지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치외법권이죠. 그래서 땅은 우리 땍인데 우리의 법률이 미치지 않잖아요. 되잖아. 그러니까 현무 씨네 집인데 화장실은 종민 씨 거. 그래서 마음대로 써도 뭐라고 못하는 조계지. 내 땅인데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조계지에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야편도 따라 들어오게 돼요. 사실 이걸 예상을 했어요. 우리가 못 막았구나. 못 막았어요. 근데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도 이게 염려가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들이 논의 과정에 나왔었고, 특히 이제 조청상민 수류 무역장정 같은 그러니까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조약으로 삽입까지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력 자체가 얼만큼 강하냐,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때가 전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조계지를 중심으로 또 이제 외국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앞편이 쫙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개항기 초 보면 뭐 한 3만여 명 정도가 걸리기 시작했다라든지 혹은 한성,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한양, 서울 안에는 뭐 40여 개의 이제 그런 아편 피는 거래소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막 나타나면서 그 당시 신문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신문에서 이거 피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안타깝게도 아편 문제 우리나라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막기 힘들어요 진짜. 그렇죠. 그 당시 황성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근래 믿을 만한 소식에 따르면 시내에서 아편을 판매하는 곳이 43, 44처가 되고 1일 판매하는 양으로 1인 1일 흡연량을 계산해보면 무려 3만 인이 된다. 심지어 흡연하는 사람은 천국인과 교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화류계에서 방탕하게 노는 자, 혹은 오랜 지병치료를 핑계로 흡연하는 자, 혹은 오랜 병치료로 인해 중독이 되어 흡연하는 자들이다. 한번 아편을 입 근처에 갖다 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그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사람이다. 아, 이건 요즘에 써도 되는 문구다. 살아도 죽은 사람. 그러니까 모르고서 빠져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병치료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치료를 하다 보니까 병은 나았는데 또 이 중독은 못 견뎌. 과다 투여. 더 아프다 그러고. 마땅한 약이 없으니까.